백신 치료제 투트랙 이렇게 좀 뽑아줘야 돼요. 사실 시사 포커스 셀트리온 변이 바이러스 잡는다 백신 치료제 투트랙 강기성 기자 역시 강 기자입니다.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개발에 착수 레키로나로 대응 및 칵테일 항체 CTP63 개발 이거 딱 우리 주주들이 잘 알고 원하는 소제목이잖아요. 백신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고 레키로나 대응 및 칵테일 항체 CTP63 이거면 백신 치료제 투트랙이라는 게 아주 깔끔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셀트리온은 델타 변이 등 다양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차세대 백신을 개발한다. 셀트리온은 곧 코로나의 뒤를 잇는 변이 바이러스 치료제 임상에도 진입하며 개발의 속도를 낸다. 트라이링크 미국 샌디에고에 위치한 mRNA 플랫폼 기반 위탁 개발 및 생산 업체로 mRNA 백신 개발에 필수한 고유의 벡터 및 3세대 캠핑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도 백신 개발을 위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mRNA 공정 설비 구축을 통해 대규모 임상 3상 물질 생산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개발된 mRNA 플랫폼은 코로나19뿐 아니라 암등 다양한 질환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CTP63은 셀트리온이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한 CTP59의 뒤를 잇는 신약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체 세포에 침입할 때 돌기 역할을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하는데 CTP63은 이에 작용하는 항체의 결합력을 끌어올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능력을 끌어올린 항체 치료제다. 이들 변이뿐 아니라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신규 변이에 대해서 광범위한 중화능을 담보하기 위해 CTP63을 추가해 대응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지금 레키로나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중요 변이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그거에 더해서 CTP63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사실 10만 원씩 막 올로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